2015 경북일본문학대전 시상식과 학술포럼이 30일, 31일 이틀간 청송객주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경북일본문학대전이 오늘 2015년 1월에 이 문학대전 시상을 출발을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문인들을 배출시키고 그리고 거목들을 길러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학대전에는 시, 수필, 소설 부문에서 총 4,500여 편의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야말로 우리 정성을 더 품격을 높이고 또 우리 실질 농산물이나 관광에서도 많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많은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단편 소설 노란 꿈을 쓴 임수진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등단을 한 후에요. 근황 사장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래도 이 문단에서 제가 내노라하는 작가가 될 것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고 싶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 정열식문헌의 최정현 씨와 수필 꽃살문의 김은영 씨, 단편 소설 행복장이사를 쓴 양진영 씨가 각 부문별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수상자 64명에게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저에게 첫사랑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첫사랑은 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런 존재인데 저에게 시 역시 항상 설레이고 이루지 못한, 가지 못한 그런 길을 제 나이 지금 꽤 먹었는데 뒤늦게 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숲을 살면은 눈물이 나서 좋았어요. 그게 카타르시스도 되고 저한테는 길지는 않았지만은 살아오는 동안 제 힘든 부분을 가장 많이 달래주었던 글이었기 때문에 수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떤 문학적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청송이 그동안에 대회에 알려진 것 외에도 청송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수상자들도 많고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이걸 올해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뭐 5회, 10회까지 오래 하셔가지고 청송을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 이후에는 소설 객주 김주영 작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특강에서 김주영 작가는 청송과 문학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문학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신문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지방에 있는 매체를 할지라도 전국적인 활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경북일보가 주최한 이 문학대전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튿날에는 수상자와 문학인들을 대상으로 송소고택과 야송미술관 등을 방문하는 팸투어가 열려 문학에 대한 감성을 자극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